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 수업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학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두 주 동안 동영상 수업하고 그 다음에 두주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수업에서 같이 만나서 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수업에서는 영성 훈련, 영성 형성,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또 영성 형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iritual formation,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6, 7, 8교시에 나사렛권 516호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 모든 신학대학원 MDB 과정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하는 스피추얼 포메이션입니다.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업하게 될이 앞으로의 우리 목표죠. 먼저 스피추얼 포메이션 SP, SF 영성 형성이란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는 과정을 영성 형성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Formation. 근데 이 과정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이 영성 형성의 과정은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갈망들, 우리 어떤 사고의 양태, 각 신학적인 사고의 양태, 우리의 행동 양식,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유형, 또 이웃들과 관련을 맺는 유형,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내면의 갈망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과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 유형, 이 모든 전인 속에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whole person, 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망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패턴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영성 형성의 과제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점점 증가하는, 점증하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거기에 얻은 결과로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성 형성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이 영성 형성은 기독교의 영성의 역사, 흔히 영성사라고 하죠. History of Spirituality. 기독교의 영성사, 또 우리 2000년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의 방법들, Spiritual Discipline들, 또 우리 내면적인 심리학,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신앙 경험의 모든 과정을 고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그 실천 목회적 Practical Ministry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변화를 받고 이런 영성의 역사와 훈련의 방법들과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자, 이 강의의 목표는 본 과목에서는 우리는 웨슬레안 홀리스 전통에 있죠. 웨슬레안 홀리스 전통에 입각해서 앞으로 사역할 미래 지도자들, 여러분들 같이 Master of Divinity, 웨슬레안 홀리스의 전통에 입각한 Master of Divinity에 참여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생활과 그 성숙을 돕는 전반적인 학습과 훈련의 과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모든 Master of Divinity 과정에 1학년 1학기 때 영성 형성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세미나리에서는 나누어서 6학기를 하기도 합니다. 2학점씩 나누든 1학점씩 나누든 굉장히 중요한 베이식하고 파운데이션할 그런 교과목입니다. 자, 우리 수업의 운영은
언제나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자, 교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케네스 보아가 쓴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부제를 보면 성경적인 영성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2005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출판은 이 책의 번역은 한국 우리 신학대학원에 굉장히 아주 희망적인 그런 일로 생각됩니다. 이런 책이죠.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영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과 성경과 역사와 방법과.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학습에도 필요하고 목회자로서 전반적인 영성 관리를 할수 있는 스펙트럼도 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신앙 훈련서도 됩니다. 그 내용이 성경이 충분하면서도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읽을 수 있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원래 사실은 그 한국에서 제목을 붙이기는 기프트인데 원래 제목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Conformed to His Image. His 대문자입니다. His Image.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conformed 된다. 이미지와 똑같은 형태를 내가 갖추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제목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됐습니다. Biblical and Practical Approach to Spiritual Formation. 그건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에 대한 성서적이고 실천적인 접근. 이런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이 책은 구입하셔서 여러분 장소로 비치하시고 늘 친근하게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열어볼 수 있는 경건 서적입니다. 책 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두 번째 교과서는 도널드 위트니가 쓴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 리빙에 대해서 오래전에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겉표지가 상당히 소박하게 디자인되었지만 번역이 참잘 됐어요. 그리고 책의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영어로 된 메소드 오브 디비니티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거의 그냥 필수 교과서입니다. 거의 보험적인 대학의 모든 대학, 예를 들어서 뭐 트리니티라든가 달라스라든가 또 풀러라든가 서던이라든가 이런 보험주의 대학에서는 전부 이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독서 우리가 발표로 주제를 삼는데 몇년 강의를 해본 결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내용을 너무 쉽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이가 있는데 너무 가볍게 다루는 면을 보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또 교과서, 세 번째 교과서는 달라스 윌라드의 10명이 쓴 제자도와 영성 형성 국제 제자 훈련에서 출판했습니다. 제자도와 영성 훈련. The Kingdom Life, 왕국의 삶이죠. 여기도 제목을 보면 A Practical Theology of Discipline and Spiritual Formation. 그러니까 제자 훈련과 영성 형성에 대한 실천 신학. 이렇게 됐습니다. Practical Theology of Discipleship and Spiritual Formation. 책도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 형성이라는 교과목이 통상 MDBU 과목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Definition of Spiritual Formation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어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용어, terminology. 사람의 영, 그런 말 많이 쓰죠? human spirit. 우리 모두 사람은, 뭐, 이분설, 삼분설 포함해서 영, 사람엔 영이 있습니다. human spirit. 그 다음에, 3위, 제 3위인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이것도 spirit이 있죠? speech formation이니까. human spirit, holy spirit. 자, 영어로 spiritual, spiritual이란 말은 영적인, 영성의, 그런 형용사입니다. spirit의 형용사이, 형용사가 spiritual, 영에 관계된, 인간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에 관계, 영이든 거기에 관계된 건 spiritual이라고 합니다. formation, formation, form이란 건 형태죠. form, formula, formation. 예, form은 형태예요. 마치 목각을 만들듯이 어떤 틀에다 밀가루를 부어서 빵을 만들듯이 form. formation은 형태를 이루다, 형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form, formation. 자, formation 말 이제 물이란 분자는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물의 formation은 H2O죠. H2O.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이것이 물의 formation입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많은 기계의 부품들로 형성됐죠. 기계적인 mechanical formation입니다. 엔진만 해도 구체적으로 상당히 미세한 그런 부속품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성은 부품의 연합,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자동차의 내연기관이죠. 연료가 이게 흡입 배기를 통해서 연료가 들어오면 스파크가 풀어져 폭발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서 크랭크축을 돌리는 이런 자동차의 내연 원리, 포메이션이에요. 자동차 엔진의 메카니컬 포메이션, 형성이란 뜻이죠. 사람의 신체, 심장과 폐, 근육, 신경, 골격, 이런 유기적인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또 신앙 공동체의 영적 포메이션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스피추얼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추얼 포메이션이란 말은 영적인 상태를 형성한다.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스피추얼 포메이션은 매일 생성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적인 것을 spiritual formation이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왕성하게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성 과정인 spiritual formation입니다. 자, 그럼 spiritual formation 지금까지 용어를 잠깐 보았고 spiritual formation을 뭐라고 정의한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달라스 신학대학원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에서 정의한 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의 기초가 어느 정도 스탠다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영적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란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성경의 기초를 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영적 형성의 과정은 내적인 갈망과 사고의 양태, 행위 양식, 하나님과 이웃과 관련 맺는 유형 등 whole person, 지정이 전적인 전체의 인간적인 변화, whole person, 전인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점증하는 사랑, 즉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까 우리가 과목 설명했습니다. The process by which 하나의 과정입니다. 영성형성은 process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process인데 by which 그 process를 통해서 God form, 하나님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Christ's character,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디서? In believers, 신자들 안에서. By the ministry of the Spirit, 성령의 ministry,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또 In the context of community, 공동체의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의 신학 대학원 커뮤니티의 컨텍스트 안에서, 또 여러분 소속된 교회의 컨텍스트 안에서, 한국 교회의 컨텍스트 안에서, and in accordance with biblical standard, 성서적 기준에 조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This process, 이 과정은 involve 포함하고 있는데, the transformation of the whole person, 전적인 인간의 변화인데, in desire, 우리의 갈망. Thought, 우리 생각, behavior, 우리 행위들, and style of relating with God and others. 하나님과 relate,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style, 다른 우리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style,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Such a life change, 이런 삶의 변화는 is manifested, 드러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In the growing love, 점증하는, 점자 성숙한 사랑,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and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결국 dying to self, 자기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living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답니다. 자,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아주 보수 복음적인 신학교인데, 이 학교에 이 신대, 여기 이제 MDB가 중심이죠. 이제 1년을 더 연기해서 뭐 THM도 만들었는데, 이 학교의 목표는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에 중점을 둔 아주 보수 복음주의의 목회자 양성 기관이죠. 이 DTS에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먼저 process 과정입니다. 영성 형성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가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이 가득 채워진 성도들은 언제나 in process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과정에 멈춘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in process. 근데 이 과정은 종종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길에는 언덕들과 골짜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자기 자기를 포기,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덕도 있고 힘겨운 숨찬 골짜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안에 의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수 사항이에요. 힘들어도 꼭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스피리추얼 폼에서 핵심. 자기 자신에 대해 인내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를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스피리추얼 폼에서 핵심입니다. 영적 형성이란 하나님께서 마치 도자기를 만들듯이 진흙 황덩어리를 이렇게 손으로 잘 다듬어서 스타일을 가진, 스타일리시한 크리스천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영적 형성입니다. 영어로 보면 process,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lifelong process예요. lifelong, 평생 가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이 process는 종종 너무 슬로우, 어떤 때는 painful, 이 굉장히 슬로우예요. 이 프로세스가. 그리고 painful,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hill, 언덕도 있고 valley, 골짜기도 있어요. 그쯤 우리는 our intentional engagement in the process, 이 프로세스에 intentional, 의도적으로 engagement를 해야 돼요. engagement는 약혼이라는 도 말도 있지만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기를 만났을 때 금방 대열을 전성해서 인게이지먼트, 공격전이 시작하는 거 인게이지먼트예요.
intentional engagement. 이 과정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learning to be patient. Learning to be patient. 인내하는 걸 배워야 돼요. With God. 하나님에 대해서. Each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And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patient. 인내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vital factor. Vital part. 우리 spiritual formation의 아주 핵심적인 part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이웃에 대해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좀 빨리 진도 나가죠. 자, form Christ's character.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영성 형성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양자를 삼으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점차 그리스도처럼 당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 스피처 포메이션의 궁극적인 목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이 닮아지는 것, 포메이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이 일치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Form Christian Christ character. 이것이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의 desire, 열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떻게 되냐면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like his son, 점차적으로 그분의 아들 Jesus Christ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표예요. Spiritual form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모습처럼 점차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 번째, 근데 영적 형성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by the ministry of the spirit. 영적 형성은 우리 신자들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신자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계속 역사하시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마침내 만들어 놓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맡겨 놓는다면 우리가 도를 닦는다든가 이런 디스플린만 통해서 한다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기독교인의 삶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제3위 하나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분의 사역 앞에 자기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형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노력했지만 안 되더군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목적을 완성하도록 나를 그분에게 surrender, 맡기는 것이에요. 세 가지죠. 성령께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또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도록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By the means of spirit. 이번 our role, 우리의 role은 open ourselves up to his work. Open up to his work. 성령의 사역, work에 우리를 open up 하는 것입니다. Yielding to him.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Yielding.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백기를 든 것이죠. 그분 앞에 백기를 드는 것. Allow him.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들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Allow him. 그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성 형성은 in the context of community. 신앙 공동체 안에서 됩니다. 영성 형성은 신앙 공동체라는 환경 안에서 발생하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성 형성의 본질을 놓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본래적인 관계,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니라 본래적인, authentic, 아주 깊이 있는 단어요. 본래적인,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귀찮은 이걸 본래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창조하셨어요.
그 우정관계, 또 가족관계, 사랑관계, 모든 본래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양육하고 보존하도록 이런 관계를 사용하셨어요. 이 컨텍스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Spiritual context이죠. Life together. 결코 산에서 도닥다 된거 아닙니다. 산에 도닥된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Sustain us, nurture us, sustain us. 우리 영적인 삶을 nurture, 저술목에 양육하고 sustain, 유지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서적인 기준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biblical standard. 성경 말씀은 영성 형성의 과정에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Viva Vox Dei, 라틴어죠. Viva, 살아계신 Vox, 목소리죠. Dei, 하나님의 살아가신 음성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장소예요. 저는 이제 성소 유스포에서 가끔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비바 박스데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떨어뜨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 비바 박스데이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중요하죠. 성경은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위한 궁극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 속의 변화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최우선적인 도구입니다. Accordance with biblical standard. 이것은 primary instrument of the spirit. 성경 말씀은 ultimate norm.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의 어떤 궁극적 목표뿐만 아니라 primary instrument of the spirit. 성령께서 사용하는 최우선적인 도구입니다. 자, 전인의 변화입니다. Transformation of whole person.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께서 영성 형성은 전인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전인적인 걸 원하시는데 치우친 경우가 많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결정적으로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모에게 철분이 부족하다면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같은 리더가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다면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치명적이죠. 전체적인 결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마음의 기질이라는 내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질, 캐릭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망들, desire, 우리의 사고, thinking, 우리의 행위, behavior, 우리의 관계, relationship, 이런 전체적인 자아에 있어서 변화를 야기시키는 그런 통전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법대로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삶의 방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신 방법대로 내가 공동체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점차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how long, how to live the way Jesus lived.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것처럼 살기 원하고, love, the way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serve, the way Jesus served.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섬기도록 하는 통전적인, 전체적인, 야고보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spiritual formation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점증하는 사랑이죠.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위해 사는 법. 본질적인 기독교의 영성 형성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에 대한 섬김의 삶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삶은 우리들을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죄를 다루는 데 사용합니다. 영성을 우리 타락한 본성, 깨지신 본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너무 문제를 축소시켜요. 그러나
이렇게 그게 소극적이죠. 그러나 스피드 포메이션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생김새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민수입니다. 민수. 너무 sin management, 죄를 다루거나 fallen nature, 우리 타락하기 쉬운 우리 성품, broken nature, 유리그리 깨지기 쉬운 nature, 이것만 다루면 speech formation의 아주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좀 더 진취적으로 neighbor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스피처 포메이션의 어떤 것인가를 대충 살펴봤는데, 몇 가지 주의되는 경계점들이 있습니다. 도널드 블러쉬, 우리 보험주의의 아주 원로격인 학자죠. 그분이 쓴 옛 영성과 새 영성, Spirituality Old and New라는 책에서 스피처 포메이션 운동이 가져온 영적인 축복은 참 중요하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고전적 신비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 전통적 의미의 영적 성숙이라는 개념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를, 우려를 표하게 됐죠.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혹시 고전적 신비주의, 중세의 약간은 지나친 신비주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지나친 신비주들이라든가, 또 새로운 방법론들이 우리의 기독교 전통적인 영적 성숙의 개념을 대체할 우려가 있다. 제임스 윌 호이트, 위튼 칼리지의 교수님이죠. Spiritual formation as if the church mattered. 교회를 중시하는 영적 형성이란 기독교의 교수님입니다. Spiritual formation. 이 제임스 윌 호이트가 얘기했습니다. Spiritual formation 운동은 이 시대에 필요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신앙 공동체를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맨날 산속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조건이다 뜻입니다. 자, spiritual formation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는 과정을 말해요. 인간의 타고난 율법주의적 본성과 접근에 반대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견해도 있어요. 율법주의 본성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을, 이 과정을 다룬 것이 스피처 포메이션인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혹시나 종교개혁의 근본 교리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에 대한 도전은 아닐까? 어떤 과정, 이렇게 얘기하네요. 믿음 그대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경계도 있습니다. 믿음은 의롭게 되는데, 어떤 영적 성숙의 과정이, 그 다음에, 혹시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뒷문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고 있어요. 뉴에이지의 여러 가지 그 방법론도 있죠. 뭐, 요가 이런 거. 세 번째로, 스피처 포메이션의 전통은 제자도, 디사이플십과 동일한 용어이므로 구별해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주 하는 디사이플십, 제자도나 스피처 포메이션은 뭐 같은 것이다. 뭐 그저 구분해야 되느냐. 이런 경계들의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은총을 획득하려는 태도에는 반대한다. 달라스 윌라드는 현대 복음주의적 영성의 거의 그 사부나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은총을 획득하려는 태도에는 반대해요. Opposed to earning. 하나님의 은총은 거저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은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또 전략해서 이웃과 나눠 써야 돼요.
이런 노력은 해야 되죠. 하나님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총을 그냥 이 노력을 통해 은총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 이건 반대. 이 달라스 윌라드의 말은 우리가 요 수업 끝날 때까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얘기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영성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를 난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 지층부터 이것이 캐서 다듬어지는까지. 근데 사진에 보는 것이 이게 브릴리언트 커팅입니다. 브릴리언트 커팅은 다이아몬드 광채를 가장 잘 발산할 수 있도록 쉬운 8개의 커팅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뿜어낸 빛이 가장 현란합니다. 이렇게 쉬운 8개의 각으로 자른 것이 브릴리언트 커팅입니다. 이렇게 가장 아주 아름다운 빛을 뿜어냅니다. 자, 기독교 영성도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수업 내용이고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독특한 방법, 하나님이 나를 형성하신 방법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또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우린 너무 한쪽에 치우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판에 박힌 듯한 영적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거 몇 가지 없죠? 또 지나간 세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많은 거룩한 성도들,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수행과 이 모든 다양한 유산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자신의 지경을 넓히고 격려를 받아서 자신의 현재 영성 생활의 안일한 지대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전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열정이 스며들어서 위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에 넘친 목적에 참여하고 결국 이루는데 이 기독교 영성이 필요합니다. 헬라어로 모르페, 형상, 영성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모르팔로지라다. 모르페, 형상. 모르페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모르페 크리스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모르페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 이 과목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한 학기가 될 것입니다.